자, 24번.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장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알겠지? 중간고사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 혹시 모르니까. 11살짜리 오스트레일리아 그 학생들이, 11살짜리들이, 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같이 상담을 하겠냐라는 문장이었지. 자, 답은, 일치하는 내용은 어떻게 3번, 4번, 5번 중에 우리가 답이랑 알고 있죠? 자, 근데 주되게 여기선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볼 거야. 알겠죠?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자, 뭘 보여준다? 자, 후 이하를 보여준다 이거죠. 여기서 이 후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야. 알겠니? 여기서는 뭐였어요? 자, 쇼의 목적으로서 간접 의문이 나왔어. 오스트레일리안 걸과 소녀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야? Who are aged 11? 자, 11살 나이에 뭡니까?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자문을 받는가? 누가? 자, 얘네들은 누구와 자문을 받는가라는 의문이죠. 만약에 뭐만 한다면, 그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 후는 뭐다? 간접 의문이야. 알겠어요? 간접 의문으로서 쇼의 목조가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어머니가 가장 어떻게, 첫 번째다 이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그 다음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친구가 있다 이거지. Followed by the friends. The percentage of girls. 자, 우리가 percentage는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percentage는 비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percent 같은 경우는 자, 60% of some 뭐라 그러면 뒤에가 주어라겠는데 percentage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라 있어요. of가 있더라도. 자, 근데 이 문장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문장이야. 자, 여자의 비율이죠. 여자의 비율인데 어떤 여자냐? 선생님에게 자문을 받았던 여자의 비율이 자, 20%보다 낮은 거지요. 무엇보다도요? 여자들보다도. 어떤 여자냐? 다시 관계대명사죠. 자, 아버지에게 자문을 받은 여자의 비율보다도.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문장. 여기 문장. 알겠지? 이 문장을 된 다음에 that of를 빼버리고 than the girl, 여자보다 더. 이렇게 간다. 알겠죠? 항상 앞에서 받은 것은 뒤에서 받아야 돼요. 비교급은 어떻게? 비교의 대상이 되게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꼭 여기 대시 필요하다는 것. 선생님이 내면은 that of girl 바로 내버립니다. 알겠죠? 자, percentage of boys. 자, 남자의 비율. 어떤 비율이냐? 선생님의 갔던 남자의 비율은 자, 봐라. 여기서도 시험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선생님에게 자문을 받았던 소년의 비율이지. 여기가 주어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동사는 뭐야? was죠. 여기 밑줄. were 하면 틀리는 거지. 알겠죠? 여기다가 were 문장 붙으면 틀린 문장이야.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뭐보다도요? that of the girls. 여자의 비율보다도.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빼버리고 그걸 하면 문장이 틀린 거지. that of girl. 꼭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내면 이렇게 낸다 이거지. 알겠죠? Who consulted the teacher? 선생님에게 자문받은 사람. 자, 뭐까지? 4포인트까지요. 자, more girls. 더 많은 여자들이 went to their friends. 친구에게 갔습니다. 뭐보다도요? than to their brother or sister. 에게. 자, 여기서도 to가 필요하죠? to. their friends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문제를 갖는다면. 알겠죠? 자, 비교급의 문장들. 알겠지? 그리고 the percentage라는 수의 일치 문장을 주의해서 보시고 관계대명사 문장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1번의 후하고 2번의 후하고 3번의 후하고 4번의 후가 용법이 다른 하나를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후는 간접 의문문이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